이야기합니다. 나자로야,
이제 나오리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니까 이제 죽은 지 나오리라 되는 이제 배고량 꼭토를 이렇게 감싸 이 죽은 나다로가 일어서 가지고 죽음의 공부를 나와 가지고 생명의 길을 걷는 이 자매는 그런 것처럼 신부님을 통해 가지고 그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그 신부님을 통해 가지고 자기 영혼을 이렇게 감쌌던 그런 여러 가지 눈물, 뭐 고통, 상처 이런 게요 한 그 30분, 40분 이 순간인데 거기서부터 언젠가 이렇게 그 순간에 벗어나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 없었던 삶의 의지도 생기고 정말 나를 위해서 물어주는 신부님 계신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그러면서 힘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면서 다시 살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고 왔죠. 그런데요 그날 이후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 자매는 여러분 그 육신의 그 살갗이 골마 터져가지고 그걸로 끝나지 않죠. 골마 터진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서 세 살이 돌아가죠. 그렇듯이 이 자매는 신부님과의 그런 만남, 자신이 신부님 앞에 나가가지고 신부님 만남을 통해서 그런 예수를 체험한 그 만남을 통해서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우울감에서 벗어나가지고 전에 없는 기쁘고 충만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게 뭡니까? 이게 부활 아닙니까? 부활이 다른 게 이게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의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삶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체험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처럼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구나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삶의 나락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신앙에는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와요. 주님 앞에 나온다는 말은 뭡니까? 그냥 발로 걸어서 주님 앞에 선다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으로 내 마음에 안고 있는 그 소망들, 갈망들, 고통들 이런 것들 이루기를 바라는 거죠? 이런 이루기를 바라는 것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나온다는 거. 자기 믿음을 드리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축복받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선사받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공생활을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뭐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군중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한 사람은 뭐냐면 너무도 사랑하는 딸, 그것도 12살밖에 되지 않는 딸, 죽어가는 딸이 딸을 갖고 있는 야이로라는 한 남자. 이 한 사람과 또 하나는 열두의 동안이나 화염병을 알면서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효용이 없는 사람, 예수님 앞에 나가야만이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여인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지체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회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 회당 하면 성당, 뭐 교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장소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회당은요, 거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종교, 예배도 이루어졌지만, 교육도 거기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정치도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정치, 종교, 교육 활동,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 장소의 장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지체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사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보면은 그 사람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거의 모자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자기 딸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딸을 위해서라고 하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를 살려달라.
함께 해달라고 간곡히 청하고, 그리고 하혈병을 앓고 있는 여인도 그렇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면, 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소망, 이걸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은 어떠죠? 용기를 내어 굳센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온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에게 하나같이 축복을 선사해요. 해당자는 야이로의 딸, 어떻게 합니까? 직접 예수님이 가가지고 그 딸의 손을 잡고 팔 잡고,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제 일어나라.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린 겁니다.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소박한 믿음이지만 그 소박한 믿음을 통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혈병이 낫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갈망하는 그런 삶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장면은 금방 한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는 뭔가 다른 차원의 삶을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히 살도록 합시다. 이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소망 안에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주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히 하는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일치할 수 있는 신앙의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